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엄정면 가춘리 산 5-19번지 대부분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7925평의 임산 영농용 임야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출례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핑크색 부분이 오늘 소개해드릴 임야의 지형도입니다. 등고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통산인 셈이고요. 남쪽과 서쪽이 가파르고 동남쪽으로 농로가 연결되네요. 녹색이 농림지역, 흰색이 보전관리, 회색이 생산관리 지역인데요. 임야의 90%가 농림지역, 9%가 보전관리, 1%가 생산관리네요. 산 정상을 중앙으로 약 5,000평 정도가 완경사지입니다. 임야의 동북쪽편에서 멀리 바라본 모습입니다. 소나무와 전나무로 보이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네요. 임야의 동쪽편에서 멀리 바라본 모습이고요. 전봇대가 세워진 곳에서 농로에 연결이 되네요. 임야의 남쪽편에서 멀리 바라본 모습입니다. 경사도가 만만치 않고 역시 소나무와 전나무들이 울창하네요. 임야의 서쪽편에서 멀리 바라본 모습이고요. 임야의 서북쪽편에서 멀리 바라본 모습입니다. 소나무와 전나무와 잡나무들로 우거져 있네요. 임야의 동북쪽 멀리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촬영 중입니다. 저와 100여 미터 전방에서 요 도로와 접하게 되는 거고요. 임야의 동쪽과 동북쪽 방향에는 전원주택들이 10여 채 정도 보이고 차량 소통도 거의 없이 아주 조용한 분위기네요. 임야의 동쪽 멀리에서 서쪽 방향으로 촬영 중입니다. 전봇대 뒤로 나무가 안 심겨진 곳이 약 700여 평의 보전관리인데요. 7925평의 넓은 면적 중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인데 아쉽게도 하필 그 사이드에 유연공용 한기가 있다고 하네요. 임야의 남쪽 멀리에서 북쪽 방향으로 촬영 중입니다. 남쪽에서 보니까 더 우뚝 빨딱 서 보이는데요. 요 임야에서 남서쪽 방향 800여 미터 지점에 제법 만만치 않은 사이즈의 추평 저수지가 있는데 요 임야가 빨딱 선 덕분에 그 추평 저수지가 살짝 조망이 된다는 거 살짝 어필하고요. 임야의 서쪽 멀리에서 동쪽 방향으로 촬영 중입니다. 이 서쪽도 경사도가 만만찮아 보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반경 40에서 50m 정도 약 5천여 평의 완경사 면적과 함께 산림경영관리사 한동 설치할 공간쯤은 아주 충분합니다. 추평 저수지가 살짝 조망되는 곳에 임야 관리사 짓고 임산 영농 관련 용지로 쓰면 딱인 임야입니다. 중개 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입니다. 면적은 26,198제곱미터 7,925평이고요. 소재지는 충주시 엄정면 가춘리 산 5-19번지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90%에 보전관리 10%로 되어 있고요. 도로는 3m 도로에 접해 있네요. 지목은 임야이고요. 현재 임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준통산 부정형 경사지이고요.
방향은 남, 동, 서향이 나오네요. 이용 제한 사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과 임업용 산지로 되어 있고요. 추천 용도는 임산 영농 관련 용지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시지가는 3,000원, 평당 매매가는 16,000원,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1억 2,600만 원이 되겠네요. 동, 남, 서쪽의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르나 쪽산이 아닌 준통산의 지형으로 정상을 기점하여 반경 50m 정도, 약 5,000여평의 면적은 완경사지로서 나름 쓸만한 면적이 제법 있는 임야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